네, 오늘은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투자 비법의 저자 정유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투자자이면서 지금은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필명 땅부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유나입니다. 땅부심은 이제 그, 나 땅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인가요? 네. 네, 땅 플러스 자부심 해서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에 땅부심으로 이제 땅부심을 검색하면 무조건 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각인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나라에 웬만한 닉네임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땅부심이 없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땅부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뭐 토지 전문가 혹은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인터뷰했지만, 네. 작가님 굉장히 이제 나이가 어리신 축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좀 어린 나이에 땅에 눈을 뜨시게 된 거예요? 땅에, 이제 뭐 뒤에서, 제가 뭐 살아온 이야기도 조금 하겠지만, 조금 사업이 좀잘안 돼가지고, 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식도 하고,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아는 언니가 제주도에 땅을 보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땅에 뭐, 부동산은 그 전에 이제 뭐, 투자하고 이렇게 했던 뭐, 이력들은 있었지만, 땅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머리가 너무 식히고 싶은 거예요. 비행기 일단 타자.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이제 제주도로 갔어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도 나오신다 그래갖고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이제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 양배추 밭이었어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데 저희한테 이제 브리핑하는 금액이 5억이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뭐 머리 식히러 갔고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언니가 이제 땅을 한개 무조건 사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언니는 비행기를 탔고 저는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간 거고 그러다가 이제 한몇달 동안 찜질방에서 자면서 그 땅을 보게 됐죠. 제주도 땅을? 네. 그럼 그 언니분은 계약을 하셨나요? 결국 계약을 세개 했어요. 세 개나 네, 했어요? 한 번에 이제 세 개를 사고, 와. 한 개를 바로 두 배를 남기고 파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거 진짜 땅이 답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대박이다, 땅을. 진짜. 세 건을 해서 두 건을 바로 두 배를 남기고 팔았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이게 땅이 진짜 돈이 되는구나, 네. 이걸 느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투자를 그냥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생긴 건한 20대 중반부터였는데, 그때는 이제 인터넷 강의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읽게 되잖아요. 뭐, 그때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에서 막 부동산 책을 보고 그러는데, 부동산 책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뛰고, 나도 나중에 부동산 책을 한권 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항상 버킷리스트였어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넘게 버킷리스트로만 하다가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부동산 책을 내야겠다. 시작을 해보자 해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데 굉장히 좀 오래 걸렸지만, 어쨌든 써 내려가는 거는 또 금방, 거의 1년 만에 또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책을 통해서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보통은, 토지면 토지, 아파트면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면 재개발, 재건축, 상가면 상가. 이런 형태로 각각 전문 분야들이 다 있어요. 부동산 강사님들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저는 이 모든, 이 종목들을 한 권에, 축약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 권에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파트로
아니었어요. 이제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재개발, 재건축, 토지 이렇게 다섯 파트로 나눠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안성에서 이제 안성 SK 공인중개 사무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공인중개사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공인중개사로 활동한 건 3년 됐어요. 그럼 3년 동안 이제 공인중개사 안성에서 공인중개 사무소 운영하면서 뭐 여러 손님도 많이 봤을 거고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좀 하락으로 바뀌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부동산을 막 사러 오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이제 초보든 오랫동안 하셨든 돈이 적든 많든 막 오셔가지고 뭐 브리핑도 듣고 또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토지도 사고 막 그러셨는데 한 올해부터는 시장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저렴하고 시세보다 좋고 싼 거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금매물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수요자고 부동산 상승기 때 이렇게 많이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세를 이미 아시고 저렴한 가격에 나온 물건들만 구입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약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뭔가 싸고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나요 시장에 지금?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아요? 네. 있긴 있는데 가끔 나오고? 가끔 나오죠. 그럼 그거는 누구한테 제 중계를 하세요? 아니, 저 궁금해요. 이거는, 이거 느끼실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싸다. 그럼 계약하면 돈 번다라는 물건이 있잖아요, 실제로. 네, 있죠. 그럼 이게 뭐 내가 사면 뭐 좋을 수도 있으나. 내 자금의 한계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뭐 소개를 하거나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한테 가장 먼저 연락해요? 아, 처음에는 이제 좀 작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을 동원을 하죠. 이제 가족, 제가 이제 살 수 있으면 사고 이제 가족을 동원하고 그런데 가족도 돈이 없다 그러면은 가까운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같이 구매하자 이렇게 공동투자 공동투자를 하자 그런데 또 뜻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보는 것도 다 틀려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제 어떤 분들은 큰 평수의 싼 물건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대로변 토지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소액 투자하는 물건 좋아하고 어떤 물건 산 밑에 있는 그런 땅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전원주택 굳이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선호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다 이제 틀려요. 뭐 어떤 분들은 공장 지어서 신축해서 팔기도 하고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거 이제 신축해서 팔기도 하고 전부 이제 보는 눈도 다 틀리고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사자고 해도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잘 안 먹힐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나는 손님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손님. 아, 그 생각나는 손님이라는 건 대체 어떤 손님이에요? 저한테 이제 거래를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 아니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땅 좋은 거 나온 거 있냐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그리고 뭐 추석 설날 때 선물도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안성 지나가면서 그래도 뭐 바카스라도 한 박스 사가지고 와서 요즘 잘 지내시냐고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금매물은 이 잘 나오지도 않지만 계좌번호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거래가 참 힘들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계좌번호가 안 나오는 게 무슨 얘기죠? 매도자가 변심을 해요. 막 몰려드니까 올려야겠다. 그렇죠. 이제 보통 금매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산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세보다 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세보다 싼 것을 가지고 와서 시세대로 팔거나 시세보다 조금만 내려도 바로 팔리기 때문에 바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매도자가 내놓은 지
하루 또는 이틀 만에 뭐 아니면 뭐 몇 시간 만에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면 매도자는 아 내가 진짜 싸게 내놨구나. 그리고 자식들이 반대해요. 아니 엄마 왜 이렇게 이렇게 입질이 바로 오는데 그 좀 더 올려서 팔면은 그치. 그게 돈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좌번호가 안 나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다. 그래서 금매물이 잘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 있는 현지 공인중개사가 진짜 인정하는 네. 그 찐 금매물은 네. 얼마나 싼 거예요, 시세가? 아, 시세의, 네. 어떻게 봐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상시라면 1억이다. 네. 그럼 이게 뭐, 7천, 8천, 6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금매물이? 그래도 한 30-40% 정도, 완전 반값은 아니고요. 네. 한 30-40% 정도 빠져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좀 개발을 하면, 돈이 될 것 같은 물건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땅은 주변이 다 100만원씩 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한 30만원에 나온 거예요. 근데 네. 이유는, 비포장길에 좀 꾸불꾸불하고 토목공사가 안 돼 있고 울퉁불퉁하고 땅이 울퉁불퉁하고 땅 모양이 좀 길거나 좀 안 좋은 땅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좀 싸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토목공사 좀 해서 네.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도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30에 사가지고 60에만 팔아도 두 배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시세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60만 원에 손님이 붙는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참 궁금한 게 네. 아니 그 뭐 서울도 아니고 안성 뭐 저 사실 가본 적은 없지만 아, 한번 뭐 오세요. 비포장도로 뭐 말씀하신 거 보면 제가 봤을 네. 때 막 농가 밭이 있고 막 이런 그림이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적인 친자연적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 내가 뭐 싸다고 샀는데 네. 내가 이 팔고 싶을 때 팔리나 네. 이런 우려가 저는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 그대로 진짜 예를 들어서 네. 뭐 제가 잠깐 좀 친해져가지고 네. 뭐 5억에 나오는 땅인데 금매물로 막 3억 8천에 나왔어. 그래서 제가 샀어요. 네. 사자마자 그래서 이거 4억 3천에 팔아주세요 했어. 그럼 뭐 계약 돼요 진짜 그게? 제가 책에도 토지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적어두었는데 네. 그 이제 어디를 투자하느냐 그래서 지역을 세 군데를 찍어두었고 네, 그 외에 지역은 오르긴 오르지만 회수가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해뒀어요. 그래서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지역을 한 곳만 얘기하면 이제 경기도 안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시골의 오지 네. 뭐 이런 곳에 가서 사면 뭐 사실 조상 대대로 평생 물려줘야 될 땅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개발 오재가 너무나 많은 곳에 투자를 하면 전국 수요예요. 이게 예, 이 토지가 살 수 있는 곳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네, 당연히 네. 지방도 거래가 되기는 되겠죠.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전국에서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제주도, 부산, 대전, 뭐 전라도, 경상도 뭐 다 오셨어요. 네. 서울 분들이 50% 이상이에요. 서울에 돈 많으신 분들이 자산가들이 이제 50% 이상이고 자녀분들한테 증여로 이렇게 미리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이 토지 사시는 분들이 막 돈이 없고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이런 분들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웬만큼 이렇게 다 있는 분들이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인 금고들도 다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이제 지폐 세는 개수기가 있거든요. 있어요? 예. 그럼 가방에 현금 들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현금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자산가들이 많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법이 그렇게 이제 투기가 많이 되면 네. 농지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요즘은 그쵸? 농지법이 좀 강화가 돼가지고 네, 네. 주소 뭐 30km 반경에는 뭐 못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제 농지를 사면 경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가지고 네. 투자자들이 아직도 하고 있는 투자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뭐 물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개발지의 땅들은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고, 또 IC 개통을 아직 앞두고 있는데, 네. IC가 개통하면, 한 번 더 이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네, 막 완전 네. 막 호황일 때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폭락한다 이제 뭐 중국 경제가 뭐 위험하다 지금 네. 뭐 이러면서 뭐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네. 많이 나오는데 네, 네. 부동산 폭락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은 그 상승과 하락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네. 그런 패턴을 갖고 있잖아요. 네, 부동산은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 내지 보합 정도로 전국의 부동산이 거의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지만 부동산은 네. 첫 번째가 금리. 금리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고 원하는 가격에 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물건이 싼지 비싼지 좋은지 나쁜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분들이 구입을 하고 있냐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 네. 네. 그런 매물들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실거래가 너무 사이트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진짜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 주거용 건물이 아닌 이제 비주거용 물건으로 비주거용 물건으로 가면 네. 시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나 뭐 토지 공장 뭐 이런 것들은 시세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뭐 현장을 조금만 다니다 보면은 그 감이 와요. 예. 그래서 시세보다 이거 싸다, 시세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네. 뭐 빌딩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네. 조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빌딩 매물들도 돈 많은 자산가들은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예. 그런데 또 돈이 이제 없으신 분이나 계속 이제 공부만 하시는 분은 상승기나 하락기나 못 사는 거죠.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상승기든 하락기든 싼 물건이 있으면 사야 된다. 그렇죠. 이제 현금을 일단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 총알이 만약에 한 방이다. 그러면은 한 방을 어디다가 쏴야 네. 탁 중앙에 맞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부동산 물건은 너무 많아요. 근데 내 돈은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그 돈으로 최대의 수익을 불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도 책을 쓴 거거든요. 네.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수익을 보는 방법이 이제 매달 뭐 월세 같은 수익형이 있고 네.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차익형이 있잖아요. 네, 네. 작가님 어느 걸 좀 더 선호하세요? 저는 지금 둘 다 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처음에 돈을 불릴 때는 무조건 차익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이 이제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네, 처음부터 현금이 많이 필요해요. 네. 현금이 없으면 뭐 대출 받아야 되는 거고 대출에서 이자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일단 차액형으로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계속 불려가면서 그걸 이제 현금으로 쫙 한 번에 회수하고 그 돈으로 수익형이 나오는 그런 물건을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은 노후 이제 이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노후에 좀 은퇴 시기나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근로소득이 없을 때 그럴 때 투자를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뭐 상가도 있고 다가구 주택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공실 대란이다 뭐 이제 그 상가보다 이제 임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임차할 사람보다 주인이 더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네.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저는 만약에 5억짜리 상가라고 하면 네.
보통은 80% 대출을 받고 4억 정도를 대출받고 1억을 태워요. 그러면은 그 4억에 대해서만 수익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 1억에 대해서도 수익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1억을 상가를 안 사고 다른 걸 샀으면 그 기회비용도 있는 거고 또 은행에 하다못해 너나도 이자가 나오는데 그 비용을 다 제하고 그냥 4억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그 수익률이 또 안 맞거든요. 그러면은 네. 5억을 이제 대출을 받고, 이제 대출 이자 6%라고 쳤을 때, 월 250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상이 돼야지만이 내 수익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그쵸. 상가는 6%짜리가 없어요. 네. 예, 뭐, 가장임차인 뭐 이런 거 외에는 상가는 6%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다가구주택이 있죠. 그쵸. 예, 대표적인 이제, 임대 수익형으로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10% 이상인 것도 있어요. 지방에 가면. 예, 뭐 서울에는 힘들겠지만 네. 지방 뭐 평택 일부에 가도 뭐 조금 외진 곳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잘 안 팔려요. 어차피. 요즘 경매로 뭐 10억짜리를 7억에 사서 3억 이득 봤다 이런 막 얘기들도 많은데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다가구 주택은 제가 나이가 들어도 기다리고 있는 상품이에요.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도 네. 시세가 안 오르니까 다가구 주택은 시세가 안 올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는 오르니까 네.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오르니까 나중에 또 사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그냥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감가 상각만 되고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살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네. 또 요즘은 신도시에 이렇게 택지를 조성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가구들이 한정돼 있어요. 네. 한 5가구 그러면은 수익률이 뭐 안 나오는 거죠. 투룸 쓰리룸 넣는다고 해도 뭐 건축비 포함하면 한 10억 뭐 되고 이제 매매로 내놓으려면 내가 조금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차익은 봐야지 하면서 한 20억에 내놓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렇게 그런 물건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써주신 거 보면 이제 네. 작가님 어머니께서 65세 이후에 다가오고 싶다. 그 65세 이후에 네. 다가구 주택을 한 채 사셔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다고. 네. 네. 그 저희 어머니가 네. 옛날에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돈은 못 버셨어요. 왜냐면 저희를 이제 양육을 하고. 네. 예, 그리고 뭐 시장에서 뭐 이제 잔돈품 벌고 이러니까. 예. 근데 돈을 안 쓰셨어요. 계속. 예, 그 막 이렇게 사치를 하시는 네. 편도 아니었고. 네. 뭐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한 번씩 주식을 하셔갖고 예, 돈을 조금 뭐 몇천만 원 불리면 이제 임대 아파트 하나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사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도 매매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어요. 한 3억대? 에? 다가구 주택이? 왜 이렇게 싸요? 지방이니까. 아니 그래도 이게 300만 원 이상 나온다고 했었는데. 예, 그 원래는 200만 원 후반 나왔는데 네. 요즘 이제 임대료가 좀 높아졌어요. 네. 요즘 신축을 많이 안 하는데다가 네. 신축하는 월세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또 전세 기피. 예, 전세 기피 현상도 있고. 네. 예. 그래서 한 300만 원 초반 요즘은 좀 나오신다고 해요. 네. 이제 어머님 지인분들은 이제 임대료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좀 이제 벌어놓은 거 아껴 쓰고 이렇게 노후를 살아가셔야 되는데 뭐 어머니는 이제 월 300 이상 그냥 예, 그냥 생활비 정도 나오시니까 엄청 행복해 하세요, 요즘. 아, 그럼 이제 이게 나이 들어서는 다가구 주택 투자 괜찮네요, 그래도. 많이 괜찮죠. 저는 네. 나이가 진짜 한 60, 50, 네. 60 되면은 무조건 다가구 주택이나 이렇게 네. 건물 같은 거 지어가지고 무조건 임대로 다 바꿀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매물로 봤을 때 네. 내가 그냥 월 200에서 300짜리 다가구 사고 싶다. 네. 얼마 필요해요?
월 2, 300 정도 하면은 네. 그 한 5억 이상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5억 이하짜리 물건은 지방에 아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 네. 그래도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땅값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5억 이하로 다가구 사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자부담이 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방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 방공제. 네, 네. 예. 그리고 옛날에 지은 주택들은 보통은 10가구가 넘어요. 뭐 19가구까지 그렇죠. 되는 곳도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방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방공제를 하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고 만약에 뭐 신탁 대출을 한다. 그러면은 모두 다 명도를 해야 돼. 사람들을 네. 이제 억지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안 나가잖아요. 이사비라도 줘야 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 대출 거의 안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네. 다가구 매가가 매매가가 네. 한 8억 되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내 돈이 한 6억 7억 있어야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예. 그 보증금이 많이 안 들어가요. 네. 보통 임대 같은 경우에 뭐 500, 1000, 2000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1억이 보증금이 1억이 안 넘는 것도 태반이거든요. 네. 예. 그 책에서 이제 아파트 얘기도 써 주셨잖아요. 네. 변하지 않는 아파트 투자 공식이 있다라고 네. 해 주셨어요. 네, 네. 이거 어떤 공식인가요? 아. 네. 이게 아파트를 투자할 때 7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예. 위치, 시간, 황금성, 개발, 자산 수익 효용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네. 수익이죠, 뭐. 수익. 수익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파트 투자 공식이잖아요. 수익, 이제 위치, 뭐, 시간, 황금성, 개발, 자산 수익, 효용, 뭐, 다 좋은데, 일단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지방이든, 서울이든 위치 좋아요. 위치가 서울이 더 좋지만, 일단 네. 수익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뭐, 서울이라고 다 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지방이라고 안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돈 되는 아파트를, 찾아서 수익화를 시켜야 된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이 안 나요. 수익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형과 차익형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아파트는 보통은 갭 투자를 많이 하죠. 돈이 굉장히 뭐 내가 소액이 있다. 그쵸. 그러면은 뭐 서울은 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에서 힘들면은 지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돈이 되는 곳을 찾아서 갭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아파트는 이제 임대 수익으로 가지 말고 뭐 쉐어하우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갭 투자로 이제 돈을 불려 나가야 된다. 예. 그리고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찾으려면 이제 주변에 뭐 얼마나 뭐 분양 물량도 봐야 되고 뭐 다 뭐 시세도 그쵸. 파악을 해야 되고 뭐 전월세 개수 뭐 아시잖아요 요즘 그런 거 다 파악을 해서 웬만하면은 아파트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갭 투자를 하시는 걸 또 추천드려요. 그럼 수익이 많은 아파트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수익이 많이 나는 아파트는 네. 가격 변동이 없는 집은 찾지 않는 집이고 가격이 내려가는 아파트는 더 찾지 않는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수평형이 올라간 집은 더 많이 찾는 집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뭐 요즘은 워낙 이제 많은 매체들에서 네. 또 이제 이런 아파트를 사세요 이런 그 정보들이 그쵸.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뭐 누가 보기 누가 봐도 좋은 그런 집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3년 미만의 새 아파트 좋죠. 네. 그리고 뭐 향후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뭐 대단지 아파트 뭐 이미 오른 것보다 이제 조건에 맞는 단지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주변에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고 뭐 브랜드 아파트 등등 뭐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 그런 선호하는 집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파트는 뭐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하고 네. 빌라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 빌라 오르나요 일단? 결국은 오르죠. 결국 오른다. 네. 결국 오른다는 거는 왜 오를까요? 왜 오르냐? 옛날에 제가 그 처음에 부동산을 할 때는 빌라가 절대 안 오른다. 그쵸? 그리고 네. 수리비도 많이 들고 감가상각만 든다. 그래서 빌라 투자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하고 수도권이 점점 도심이 노후화가 되면서 네. 지금 재개발 같은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뭐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뭐 많잖아요. 그런 작은 재개발 재개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뭐 서울 쪽에 대부분이 막 그런 지역으로 잡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데. 그렇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그런 게 이제 아파트로 나중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위에 주택만 있으면 입주권이 나와요.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를 사셔야 많이 오른다. 지방의 빌라는 대부분이 안 올라요. 왜냐하면 네. 아파트나 빌라나 가격이 비슷해요. 비슷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에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 어머님 때나 뭐 저희도 그렇죠. 이제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황금성이 좋고 이제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빌라는 네. 지방에 있는 분들은 안 사요. 외지 분들 투자를 하면 몰라도 잘 안 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대체재가 있다, 비슷한 가격에 아파트와 빌라가 나란히 있다 그러면 무조건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할 거기 때문에 빌라는 오르기 힘들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성에 있는 빌라들은 어떤가요? 안성에 저도 네. 빌라를 뭐 몇 개 사기도 하고 네. 이제 뭐 지금 임대 주고 막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제 임대를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임대는 굉장히 잘 나가요. 네, 네. 임대 굉장히 잘 나가고 네. 신축 빌라는 신축 빌라를 살 바에는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 안성에. 네. 그리고 구축 빌라를 사도 되는데 구축 빌라는 금액이 저렴한 반면에 굉장히 다 고쳐야 된다. 수리할 게 많다. 네. 올 리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요즘은 반셀프로 해도 네. 제가 최근에 한 23평 정도 리모델링 한 게 있는데 네. 그냥 베란다 샤시는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방 3개 이제 샤시 같은 거 다 교체하고 네. 안에 다 하니까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 반셀프로 했어요. 1,500씩이나 들어요? 반셀프로 해도 그래요. 와. 네, 근데 업자분들이 이제 한 명한테 이제 맡겨버리면 그분이 이제 인센티브 먹고 이제 다 이렇게 하청 주는 그런 네. 느낌이잖아요. 그분한테 맡기면은 2,500에서 3,000씩 부르시더라고요. 우와. 그렇게 고치는데. 예. 아, 그러면 그렇게 뭐 내가 낡은 빌라를 사가지고 네. 올 리모델링을 뭐 네. 1,000, 2,000 들여서 했어요. 네. 남아요? 남죠. 전세를 주든 나중에 매매를 하든 간에 그 수리비는 건질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리비 포함해가지고 한 6천 정도 들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 100만 원 정도 맞춰져 있거든요. 월세가? 예, 예. 네. 월세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5%네요? 이제 수익률이 네, 5%네요. 예, 수익률이 그냥 무제한이죠. 뭐 나중에 이게 이제 이분이 나가고 나중에 또 새로 사람이 또 들어올 때는 뭐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방이 없어요. 방이 없고 이렇게 낡은 걸 수리해가지고 할 사람도 별로 없고. 그지 빌라 중에서 이제 조금 뭐 저렴한 빌라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이게 주택이 아니고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죠. 이 근생빌라는 어떻게 보세요? 근생빌라는 사무실 용도로 허가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1, 2층과
1, 2층은 근린생활시설, 3, 4, 5층은 주택으로 허가가 돼 있는 건데, 근생이란 이제 근린생활시설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주민에게 이 필요한 시설들 있잖아요. 뭐 미용실, 세탁소, 카페, 슈퍼, 우리가 뭐 늘상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쓰라고 만든 공간이에요. 1, 2층 근생은. 그런데 보통은 이제 나쁜 분들이죠. 바닥 난방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바닥 난방을 설치하고 준공 검사 전에 방이나 벽체를 만들지 않고 준공 검사를 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걸리지 않으면 다행인데 걸리면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근생 주택을 개조해서 그 일반 빌라와 똑같이 만들면 만들어 가지고 일반 주택의 다른 호수하고 똑같이 분양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사무실로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실로 사용을 안 한다고요. 보통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물건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빌라로 알고 투자를 하거든요. 외관은 똑같으니까 뭐 다 있거든요. 싱크대도 있고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분양 받은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이 사실을 알고 계약하던 모르고 계약하던 등기가 넘어온 이후로는 이행 강제금을 안을 수가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언제 발생하느냐? 보통은 임대를 줘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제 보통은 주택에 그 주차장이 딸려 있거든요. 주택은 이제 한 세대에 한 개씩 넣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근생으로 허가 나 있는데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주차장을 쓰려고 하니까 계속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싸운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그러면은 괘씸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신고를 하면은 바로 그냥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임차인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게 위반 건축물에 안 걸릴 수 있는. 임차인이 주차를 못 하게끔 해야죠. 네. 지방의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일단 안성에도 이제 오피스텔 많이 분양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안성에 신축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계속 미분양이 나네요. 그 거의 중공 미분양이고요. 거의 그 중공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이잖아요. 그렇죠. 예. 중공을 다 지었어. 다 지었는데도 분양이 안 돼요. 그러면은 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 지은 업자들이 이걸 팔기 위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던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까지 해줘요? 만약에 이걸 뭐 하나 판다? 하나 팔면은 그게 MGM이라고 해서 돈이 나와요. 뭐 500이나 1000이나 뭐 더 주는 분들도 수수료 외에요? 그게 이제 수수료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주시는데 사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팔기 어렵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그 오피스텔을 저한테 분양을 해달라는 분도 계셨고 강남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도 저한테 이제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일단 뿌리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서 얻어올릴지 모르니까 일단은 중개사님 저희 뭐 MGM 얼마입니다 하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팔기가 어려워요. 금액대도 높고. 아,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 입장에 이거네요. 어차피 우리가 뭐 오피스 하나 지으면은 뭐 수십 채에서 뭐 수백 채니까 일단은 전국에 있는 중개사에 안내문 다 돌리자 일단. 아, 그쵸. 거기서 그러면 이제 뭐 얻어 걸려서 하나 팔리면 좋은 거고. 그쵸. 안 팔리면 말고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리고 다리 걸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리 걸치는 분들. 네, 그게 이제 시행사가 있고 거기서 딸려 나오는 이제 뭐 부장 과장 뭐 이제 뭐 이사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분들이 다 분양을 막 거기에 앉아서 분양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또 사람을 구해요. 만약에 이런 게 A 부장이 있다 그러면 A 부장 밑에 또 직
직속해가지고 또 A부장 밑에 뭐 한 열 몇 명 주르르 달아가지고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이제 쫙쫙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 뭐 밑에 뭐 누구 있다더라 얘 데리고 오면은 너는 얼마 먹고 너는 얼마 먹고 이거는 완전히 다단계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데 또 현실이기도 해요. 그쵸. 뭐 이렇게 안 하면은 못 파는데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서 팔아야 되니까. 그럼 지금 이제 공인중개 사무소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많은 매물들이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파트, 뭐 빌라, 네. 단독다가구, 네. 뭐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땅도 있겠네요 토지. 뭐 비중이 어떻게 돼요? 가장 많이 매물 접수가 되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제가 광고 자체를 네. 토지만 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매물 접수가 대부분이고 가끔 임대 물건이나 뭐 빌라 아파트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거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각 부동산마다 네.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다 있거든요. 네, 어떤 아파트 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다 쳐요. 그러면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뭐 부동산 쫙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은 푸르지오 아파트 전문이에요. 그쵸. 근데 나한테 이제 푸르지오 물건이 한 개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은 뭐 그게 터무니없이 싼 것도 아닌데 그거 올려봤자 이게 거래가 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아파트 앞에 가서 거래를 하는 그쵸. 거고 또 예. 그렇게 아파트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의 아파트도 같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프로지오 예. 아파트를 같이 하고 뭐 힐스테이트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손님에 네. 맞게 뭐 이 옆 단지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네. 여기 주변에 다 학교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물건을 굉장히 많이 뭐 알아야 되고 주변 시세 같은 것도 계속 파악해야 되고 물건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아파트만 해도 벅차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토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네. 아파트도 하고 이렇게 아파트를 해요. 그리고 또 빌라 뭐 빌라 임대 손님 오면 임대 손님 보여주러 가고 또 상가 손님 온다 그러면 상가 상가 뭐 있나 뭐 있지도 않은 거 그냥 몇 개 그냥 주워 가지고 한 세 개 또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부동산 운영하는데 유리하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을 둘러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거기서 네. 일단 내가 주로 취급할 물건이 결정이 되고 그렇죠. 또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엔 다 뭐 포털 사이트나 그렇죠. 이걸 앱 서비스를 통해서 매물을 등록하기 때문에 그걸 등록이 다 광고비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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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뭐 아파트 하나 들었다 그거를 광고비를 써서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 앞은 아니니까 네, 이제 맞아요. 주로 취급하는 이제 부동산은 토지가 많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대부분. 그러면 이제 토지 투자가 네. 사실 이 기획 부동산들 때문에 사실 인식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아, 엄청 그러니까 나쁘죠. 토지 투자 이퀄 기획 부동산. 네, 이게 그냥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 개인이 토지 투자 한다라는 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 보통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러 와요. 네. 요즘은 좀 젊은 분들도 많아졌어요. 뭐 코로나 시절에는 캠핑하는 네. 분들 엄청 많았잖아요. 네, 네, 네. 캠핑장 차린다고 그냥 젊은 분들 돈 가지고 와서 혹시 캠핑장 임대 나온 거 없나요? 캠핑장 만들 곳 없나요? 이런 분들도 계셨고 또 돈이 좀 있는 분들은 항상 또 토지를 찾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뭐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상품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보통 등기할 때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법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토지는 이제 전답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업법인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전답 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주식회사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개인이 좋으냐면 개인이 좋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 법인 투자는 저도 옛날에 이제 농업법인이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파했거든요. 그냥 네. 예, 그래서 제가 법인은 안 만들고 있는 게 이 농지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농업법인부터 억제해요. 농업법인은 예, 이제 기획부동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업법인을 만들어 놓고 기획부동산처럼 땅을 쪼개서 팔고 이런 것들이
뭐 취득세도 뭐 면제되고, 예, 뭐 재산 이제 법인세로 움직이다 보니까 양도해도 양도세가 이제 그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 적단 말이야. 한22% 정도 나가니까 개인은 45%까지도 나가고. 그래서 농업법인을 신규로 이렇게 취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대출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신규로 농업법인을 만들면. 근데 또 되는 곳도 돼요. 그리고 농업법인을 만들려면 이제 1인의 농업인이 있어야 돼, 기존에. 농업인이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땅을 보는 눈이 혜안이 있거나 진짜 좋거나 돈이 많지 않는 이상 만드는 거는 진짜 오바라고 봐요. 이게, 보통은 전답 가수원은 농업법인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지목이 28개잖아요. 그런데 그땅 중에서, 그 지목 중에서 전답 가수원에서 좋은 땅이 나올지, 임야나 잡종지, 뭐, 목장용지 이런 거에서 좋은 땅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는 일단 지목보다는, 이제 물건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 농업법인 만들어가지고 그냥 땅 하나 사고 그냥 계속 농업법인으로 그냥 기장 계속하고 팔때어 그냥 팔고 이제 그 규제만 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개인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좀 유리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가 뭐 돈이 좀 많아가지고 전답 가수원은 됐고 그냥 임야나 그냥 25개의 지목에만 그냥 투자하겠다. 농지는 안 하겠다. 그러면은 주식회사 하나 만들어서 돈이 많으시면 한뭐 세네 개 굴리고 계속 이제 그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 자신이 있을 때 그때 법인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주거용에 있는 그 주거용도 이제 1인 법인 많이 하잖아요. 그 주거용 1인 법인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땅을 보는 혜안이 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샀다 팔았다 하려면은 누군가 사줘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사줄 땅을 보는 그 혜안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겠다라는, 그런 기준점도 미리 탈출 전략을 세우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려면은 그 정도까지 경지에 가려면은 이미 개인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토지로. 예, 처음에 막, 다른 거 그냥 주거용 이렇게 투자하다가 갑자기 토지야,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해서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저 할게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보통은 한번 해보시다가, 아, 이거 좀 재밌네. 이거 내가 해도 되겠네 싶을 때 이렇게 법인을 만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럼 이제 그 이제 토지를 이제 투자로 오시는 분들이 작가님을 찾아올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이제 뭐 나이나 뭐 직업이나 뭐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토지 투자를 하려고 작가님 찾아오시나요? 최근에는 주변에서 보상받으신 분들이 많이 오고요. 용인에 이제 SK 하이닉스 100만 평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찾아드렸고, 그리고 주변에 또 산업단지와 그리고 도로 보상 같은 게 중간중간에 많이 도로 같은 게 나오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땅을 구입을 하면은, 대체 농지라고 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어요. 땅을 보상받고 나서 땅을 다른 땅을 사면은 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낼래? 세금으로 돈을 낼래? 아니면 땅을 사서 갖고 그치, 갈래? 그치. 땅을 사서 갖고 가지 누가 돈을 내요? 그쵸, 그래서, 예, 현금은 좀낼 수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이제 평수가 있거든요. 그 대토용지에 이제 100평을 사라, 200평을 사라 세무사하고 그 상담하셔야 돼요. 그렇게 대체 농지를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 많이 오시고, 그리고 투자자. 90% 이상이 투자자예요. 농민은 없어요. 예,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 예, 크게 이제 공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전문직이 되게 많아요. 전문직도 많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도 많아요. 장사 좀잘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예,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일찍 부동산 재테크에 좀 눈이 떠가지고 이제 토지 좀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 계신데 20, 30대는 거의 없어요. 20, 30대 저는 이때까지 하면서 한몇명못본것 같아요. 20, 30대 토지 사러 오신 분은 못 봤고
그래도 한 40대 후반, 그때부터 그래도 좀 많이 보러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보신 상황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 한 번도 안 해보고 갑자기 토지 사러 안 와요. 네. 처음에 이제 뭐 아파트로 했는데 또 돈 좀 벌었어. 그래서 아, 나 상가 건물도 좀 샀고 이제 임대 수익도 좀 나고 이제 또 현금 조금 있는데 이걸로 뭐 해볼까 하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아, 그래도 뭐 땅이 뭐 또 돈 된다는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오시죠. 아, 그러면은 이 토지 투자할 때 유의할 점 뭐가 있어요? 토지 투자가 이제 3승의 법칙이 있어요. 한 3번 올라요, 3번. 네네. 개발 호재가 있을 때, 그 공사 발표를 하거든요.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딱 1차 상승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삽을 뜨고 이제 공사 막 시작해요. 막 뭐 트럭 왔다 갔다 하고 네네. 장비들 그런 것들 좀 보이면은 한 2차 상승. 그리고 완공됐다 그러면은 3차 상승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개발 호재 공사 발표할 때 딱 했을 때 바로 오시면은 싸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한참 전에 사신 분 있잖아요. 개발 호재 옛날에 얘기를 들었어. 막 한 네. 10년, 20년 전에. 네. 아, 뭐 공사한대.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20년 전에 사놓으신 분들은 많이 안 오른 상태에서 아, 지쳐가지고 나 이제 던질래 해가지고 던졌는데 딱 1차 상승 공사 발표 시에 딱 산 사람부터 오르는 거예요. 그전에도 올랐겠죠. 오르기는 올랐겠지만 굉장히 미묘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공사 발표할 때 딱 사는 게 제일 저렴하게 딱 살 수가 있고, 그러려면 이제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거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용인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네. 용인에 반도체 뭐, 벨트 들어선다. 네. SK 하이닉스 공장 짓는다. 일단 뉴스 딱 보고 가면은. 네. 사실 이미 올랐잖아요. 그 가격도 싼 거예요, 그럼. 아, SK 하이닉스 삽 뜰 때요? 아니요, 이제 뉴스가 났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제 뭐 용인에 뭐 반도체 네. 벨트를 만든다더라, 산업단지 만든다더라 하면은 그 뉴스 보고 가면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이미 가격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보다는. 그럼 이제 뭐 이게 뭐 평당 30만 원씩 하던 건데 발표 나니까 70만 원 됐어. 네. 그럼 이게 벌써 두 배나 올랐네? 이 생각 때문에 이제 못 산단 말이죠. 그럼 뭐 그때도 이미 뭐 싼 거예요? 그럼 이미 그렇게 올랐어도? 그 SK 하이닉스가 한 2019년인가 그때 발표가 됐는데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완전 주변 있잖아요. 네. 입구 하이닉스 들어가는 입구 이런 쪽은 주인들이 안 팔죠. 근데 이제 하이닉스에서 한 3km 거리가 네. 안성이거든요. 네. 2019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안성은 절대 또 땅값이 안 오른다. 땅을 네. 투자를 한 사람 없었대요. 네. 외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주인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물건이. 쌓여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발표 터졌잖아요. 아유, 주인들이 이제 질렸는데 잘 됐다. 나 이제 팔아야지 해가지고 묵었던 물건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20년, 21년, 22년 막 이렇게 쫙 오면서 묵은 물건은 사라졌지만 땅값은 이렇게 오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 가장 늦은 시기가 네. 빠른 시기라고 이렇게 발표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뭐 한 네. 1년, 2년 뭐 이렇게 계속 그 에너지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가 되면 움직이시는 게 더 돈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네. 지금은 이제 토지를 어떻게 전문 분야로 하는 네. 공인중개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에 대한 책도 쓰셨고. 근데 그 작가님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 갖고 투자를 하게 된 그 계기를 제가 쭉 이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처음 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네. 맞나요? 네, 네 맞아요. 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어릴 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20살 때까지 용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뭐 근데 우리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 친구들도 뭐 부자보다는 좀 저랑 좀 비슷한 애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죠. 네. 그렇게 제일 돈이 없으니까 애들은 그래도 뭐 500원, 1000원이라도 용돈 받아 오는데 뭐 저는 친구들하고 어울릴 적이도 없고, 네. 예, 뭐 학교 끝나면은 분식집에서 떡볶이 뭐 그때 당시에 뭐 2개 100원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애들이 처음에는 사주다가 나중에는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먹기가 미안해가지고 네. 저도 계속 제가 멀리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네. 친구들한테 얻어먹기 미안하니까 아, 나 속이 안 좋아, 나 먼저 집에 갈게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뭐 대인관계도 나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사실 뭐 그 좀 암울했죠. 암울했던 시기죠. 뭐 친구들 그때 저도 뭐 나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예, 그 뭐 애들 이제 뭐 돈 뜯고 이런 애는 아니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왕따처럼. 왕따처럼 그렇게 살고 네. 예,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왕따처럼 살고 그리고 이제 20살이 넘어서는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대학을 나와야 사람 구실한다고. 네. 대학교 안 나오면 사람 구실을 못한대요. 저는 그 얘기 사실 뭐 안 믿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무래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셨고 네. 계속 시장에서 일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나봐요.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좀 사랑구실하고 사는 것 같아 보였나봐요. 그래서 네. 저한테 이제 계속 대학만 나와라. 그러면 더 이상 터치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때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도 용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학교 다니는 시간 빼고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네. 그때 시급이 2,000원도 안 됐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비 1,000원도 버스비가 그때 700원인가 뭐 그랬는데 그거 아끼려고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뭐 도시락 맨날 싸다니고 애들 점심시간에 맨날 몰려가가지고 막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그럴 때 저는 그냥 구석에서 도시락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대학교 때도 애들하고 멀어지는 거야.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에. 네. 아니 대학교 전까지도 너무 애들한테 얻어먹는 게 빈대 같아가지고 제가 애들을 하고 멀어지고 이랬는데 대학교 때도 이러니까 진짜 돈에 대한 갈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사실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수업 듣고 바로 일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리잡 뭐 이렇게 하면서 3시간씩 자고 그러면서 한 4년을 보냈고 사실 뭐 대학교 다닐 때 저를 알기는 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돼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3시간씩 자면서 일하셔가지고 점점 또 1억을 모아 투자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학교를 이제 네. 졸업하고 나서 네. 포잡을 했어요. 쓰리잡에서 네. 오히려 잡을 하나 더 늘렸는데 네. 그때 뭐 항상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달고 있었고 예. 그리고 그때 대리운전 콜센터 뭐 야간에는 뭐 그런 걸 했어요. 콜센터 전화 받는 걸 하고 네, 네. 주말에는 결혼식장에 이제 피아노 반주 뭐 잘은 못했지만 그때는 뭐 앰프 큰 것보다 이제 피아노가 항상 있었어요. 이제 네. 결혼식 때 네. 그 피아노 반주 같은 거 하면은 한번 하면 한 5만 원씩 그렇게 주니까 이제 시급 2천 원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 있으면 무조건 갖고 네. 그리고 뭐 이제 감자탕집에서도 일을 하고 뭐 이래저래 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3년 만에 한 1억 정도 네. 와 진짜 많이 모으셨네요 이게 진짜 네. 뭐 나누면은 한 달에 300 정도 되는데 네. 당시에는 300 벌면 와 진짜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시절이었고 그쵸 예, 그쵸 예. 예. 지금은 아니지만 300. 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 사셨고 투자해서 꽤 괜찮은 수익을 내셨죠?
그게 그때 네. 하락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락장에서 네. 부동산 사장님이 무조건 사면 돈 번다. 지금 많이 내렸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가격은 나도 처음 본다. 그러면서 무조건 사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부동산 부자도 몰랐고 네. 오로지 집 하나 그냥 갖고 싶은 마음에 집을 그냥 아무거나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 나니까 그게 그때가 이제 하락장 마지막이었고 뭐 한 1년인가 만에 한 두 배인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와. 그게 이제 시세보다 나온 급매였고 2억이 그냥 바로 그냥 수직 상승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분양권 같은 거 투자도 막 하고 네. 그러면서 회수해가지고 나 이제 부동산 해야지 하면서 시급 2천원짜리 그 아르바이트 다 그만둔 거예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갖게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투자하시다가 이제 모텔 사업도 하셨더라고요. 네. 모텔 사업을 했다는 건 뭐 어떤 거예요? 모텔 인수해서 운영하신 거예요? 뭐예요? 통임대를 했어요. 아, 모텔 통임대에서? 네. 그때 이제 그 보증금 3억에 월세 네. 770만 원짜리 네. 4층 건물이었어요. 네. 방 22개인가 있는 모텔이었는데 부산 동래구에 있는 그 신축 모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부동산 투자자로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 내가 가진 돈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를 하고 싶어도 내가 이미 투자를 다 해버렸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까, 뭐 해서 먹고 살지. 그런데 이제 사고 팔고 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침체기가 온 거예요, 부동산. 사고 팔고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거래가 안 됐구나. 네, 옛날처럼 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뭐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는 중개는 생각도 못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네. 아 일단 내가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모텔이 돈이 된대요. 그때 당시에는 또 모텔이 돈이 막 된다고 좀 붐이 일렀어요. 그리고 또 막 한 20년 전에는 막 무슨 사우나가 또 돈이 된다, 찜질방이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우후죽순 짓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모텔 사업했을 때는 그때는 좀 모텔이 이제 모텔 하면은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막연하게 시작한 거예요. 모텔도 잘 모르는데. 네. 아 근데 어땠어요 현실이? 현실은 진짜 기가 막히게 우울했죠. 왜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24시간이고 네. 또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여러 명 두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아주머니들 엄청 드세요. 드세기도 하고 조금만 수틀리면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아쉬운 거는 이제 저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한 번씩 쓰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다 펑크 나면 제가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다 청소하고 카운터 보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을 거기에 뜰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앉혀놓을 수가 없죠. 왜냐면 현금 같은 게 들어올 때도 있고 카운터를 누구를 맡겨놓기가 힘들어서 24시간을 4층에 살았어요. 4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모텔 네. 4층으로 이사를 하고 그 자고 일어나면은 바로 내려가서 몇 호 나갔나 체크하고 이제 금고도 확인하고 이제 그때 또 카운터도 보고 이제 이제 방 같은 것도 아주머니들이 이제 청소하고 나면 제가 항상 체크를 하나 다 하거든요. 이제 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오면은 손님은 다시는 안 와요. 그쵸, 그쵸. 예. 네, 근데 또 나이가 많거든요. 청소하는 이모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놓치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안 된 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오고 이렇게 손님도 받고 막 네. 그랬던 거죠. 수익이 났나요? 그래서? 770만 원에 뭐 아줌마 인건비 수익이 안 났죠 결국은. 안 까먹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한 1년 운영했는데 네. 그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 비용이 예. 제가 뭐 세탁비 네. 세탁비 같은 것도 한 300 이상 나오고 수도요금 한 100만 원 나와버리고 뭐 전기세 네, 200만 원 예. 그리고 뭐 나 월세 770만 원도 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또 광고비도 나가고 그쵸, 그쵸. 그리고 아주머니 인건비도 한 달에 한
그 고정으로 하시는 분은 한 두 명 쓰고 그리고 알바 주말에 좀 바쁘니까 주말에 한 두 분 해서 그래도 한 네 명 정도를 예, 막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인건비 줘야 되죠. 그리고 비품 같은 것도 그쵸, 사야 되잖아요. 사야죠. 네. 예, 비품 뭐 저렴한 거 살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또 깔끔한 요런 거 또 또 제작해가지고 또 하고 또 수건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요런 것도 계속 빨다 보면 또 이게 낡아요. 근데 네, 모텔에 낡은 이불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한 번 오고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버리고 바꾸고 이런 것도 네. 필요한 거고 네, 뭐 또 벽지 같은 것도 술 먹고 뭐 벽지 같은 걸 손상해 놓고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제 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예, 뭐 등등 하면은 이제 돈이 계속 나간 거죠 뭐. 네. 예, 돈이 번대로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그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제 또 부동산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청담동에서는 빌딩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네 맞아요. 예. 이거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 거기서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언니하고 이렇게 있다가 새만금 갔다가 헤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혼자서 좀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좀 유명한 부동산 가서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단 뭐 청담동 이런데 빌딩이 유명하니까 네. 일단 취직했죠. 취직해가지고 물건 따로 다니고 그리고 뭐 이제 막내처럼 그렇게 일을 했죠. 뭐 이제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뭐 해가면서 네. 그냥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럼 물건 따로 다닌다는 거는 뭐 집주인들 연락해서 뭐 그쵸 그걸 이제 이런 곳에서는 시켜요. 이제 여기서 한 1년 정도 버틴다. 그러면은 이제 물건 따는 거 말고 물건을 이제 브리핑 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물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 오는 사람을 뭐 이렇게 빌딩 사시는 분들이 뭐 수십억 자산가 분들이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브리핑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쵸. 일단 물건부터 파악하라는 의미에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거는 제가 부동산을 만약에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빌딩 전문으로 부동산을 할 거면 처음에 빌딩 이나 오피스 임대부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빌딩 매매 절대 쉽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내공이 진짜 이 빌딩을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강남이라면은 강남 뭐 이 서초 뭐 거의 묶어가지고 빌딩을 중개를 하니까 네. 그쪽에 있는 뭐 몇 번지 일대의 뭐 무슨 빌딩 뭐 빌딩 이름만 들으면은 그 다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엄청난 발품이 선행이 돼야 되고 내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면 빌딩 사러 오시는 그 자산가 분들이 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잘 대화가 중개사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하면 이분들이 쉽게 맡기시진 않잖아요. 그쵸? 본인들이 자본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미 꽤 작게 뚫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오피스 임대부터 좀 하고 나서 이제 요렇게 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 상출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기 생각하기에는 이제 빌딩이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하니까 네. 이거 한 건 1년에 한 건만 해도 네. 뭐 충분히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때요 현실? 현실은 한 거기 계신 분 중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잡일을 하면서 일을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3년 지나고 나서부터 터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이제 안 터지는 분도 계시고 터진다는 게 뭐예요? 계약. 아. 네. 아 그러니까 1년에 한건 하기도 쉽지 않은 거네요, 그럼? 하는 분
분들은 뭐 한 달에 몇 건도 하신대요. 이제, 그리고 이제 1년에 10억 이상 버는 분들도 계시대요. 네. 예. 뭐 저도 그분을 보긴 했는데 그분은 맨날 골프 치러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볼 때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제가 뭐 더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뭐 개포동하고 역삼동에서도 뭐 빌라 뭐 재건축 이런 부동산도 하셨고 네. 청담동에 빌딩 전문도 하셨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모텔 사업도 해보셨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작가님이 선택하신 거는 안성에서 토지 전문 부동산을 하신 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땅을 보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재밌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언니하고 제주도에서 세 달 정도 찜질방에서 자면서 땅을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끝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찜질방 자면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카페 보고 바닷가에서 산책하고 또 땅 보러 가고 이게 네. 반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저는. 진짜 그때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세 달 정도 일하다가 부동산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거기 제주도에 있는 그냥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냥 의자 두 개만 놔달라 그냥 무상으로 일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상으로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뭐 특별히 그때 손님이 없어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 루트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떠나게 됐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정착한 곳이 새만금이었고 그렇게 새만금에서 일할 때도 저는 그때 언니하고 한 10개 이상의 땅을 샀었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서울로 갔는데 서울 건물 서울에 있다 보니까 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서울인데 네. 서울에서 못 떠나시는 분들 다 많은 거 저도 아는데 저는 서울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또 네, 한 1-2년 살았나? 사는 동안 계속 이 시골에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겼었어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땅이 좋다. 땅이 좋아서. 아,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선호도가 이제 땅이었네요. 아, 그쵸. 예, 그 강남에 빌딩 보러 다니고 막 네. 무슨 개포동 아파트 보러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하고는 달랐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부동산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부자들,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이런 거 혹시 있어요? 대부분은 부지런한 분이 많고 끊임없는 공부가 선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과 뉴스는 한 몸처럼 생각하고 네. 이 부동산 공부가 선행돼야만이 어떠한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그 지식들과 발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접목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돈을 다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 주변에 뭐 공사하시는 분들도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네. 8시부터 공사하시고 뭐 또 새벽에 나올 때 이제 뭐 폐지 줍는 할아버지도 되게 많이 보고 다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또 부지런함과 시스템화로 머리를 써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까도 잠깐 뭐 나오긴 했지만 이제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보신 분들이 이제 나도 이제 좀 땅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 해볼까 하고서 작가님 사무실 방문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문했을 때 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싸고 좋은 땅을 혹은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다. 뭐 몇 가지 팁이 있을까요 좀? 아 네. 저는 부동산 다니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많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한 8개 정도 있는데 이제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좀 적용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꼭 할 사람이라는 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얼마 있다라는 걸 오픈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목적이 뭐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돈이 얼마든 상관이 없고 물건만 좋으면 할 것이다 이런 뜻 이게 말도 안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뭐, 예. 뭐 금액이 다양하잖아요. 뭐 1억 이하부터 1000억 이상의 물건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뭐 나는 돈 상관없고 아무거나 해줘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고 또두 번째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다 알고 부동산을 가셔야 돼요. 기초 지식을 알기 위해서 부동산에 가면 얻을 게 없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한명한명 앉혀놓고 공부시켜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초 지식을 계속 물어보잖아요. 아,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하네. 너, 아, 안 하겠는데? 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르게 된다. 세 번째는 명함을 주는 게 좋아요. 예, 뭐 내가 뭐 삼성에 다니면 삼성 명함, 뭐 내가 자영업하면 자영업 명함을 주는 게 좋아요. 그냥 어쩔 때는 그 삼성 다닌다고 쳐요. 근데 뭐 부동산에 왔는데 왠지 업자 느낌이 나. 그냥 부동산 업자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물건을 안 꺼내요. 예, 물건만 빼가는 업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굉장히 그런 거는 많이 보고. 네 번째는 또 부정적인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물건을 소개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그냥 비싸다,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비논리적인 그런, 진짜, 이게 어린애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자세는 좋지 않아요. 그냥 타당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부동산에 오시는 분은 손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손님이 왕이 아니라, 그저 그런 부동산 물건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있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물건은 소수의 부동산에서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 소수의 좋은 물건은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사서 바로 팔아도 돈이 되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그러려면은 기억에 남는 손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물건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시세보다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려면 이렇게 수많은 발품과 부동산과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뜨내기 손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서 금매달라, 금매달라, 이거는 또 좋은 방법이 아니고, 금매는, 이제, 가끔 나와요, 가끔. 그런 금매가 나오면은 보통 부동산 사장님들이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다른 종목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물건이 나오면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남는 손님이 되려고 하면은, 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돈이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교류가 있어야만이, 좋은 매물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말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섯 번째는 말투인데, 말투로 이제 톡 쏘듯이,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되게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중개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겐 좋은 물건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물건을 보고 나서 다음이 있어야 돼요. 물건 보고 그냥 가고 그냥 끝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소득이 없어요. 그분도 나는 오늘 무슨 물건을 받지 생각하고, 나도, 저도, 아, 연락이 없으면 그냥 안 하시나 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피드백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맞는 물건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여덟 번째는 노트북 지도 수첩 금지. 예, 여러 부동산에서 거르는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
특히 노트북 갖고 와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제 그 회선을 추가하면은 돈을 내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그 부동산에 맞는 회선을 맞춰놔요. 한 3개 정도만 와이파이 쓸 수 있게 해놓고 더 넘어가면은 와이파이 이게 다른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컴퓨터 들고 와서 와이파이 이제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고 또 이제 브리핑하는 뭐 내용을 전부 다 수첩에 빽빽하게 적고 그리고 이제 지도 있잖아요 지도. 네. 예, 요즘 인터넷에 그냥 팔긴 하는데 요즘 부동산에도 안 갖고 있어요 지도. 지도책을 갖고 와서 이제 막 되게 세세하게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 도로는 어디로 가는 도로예요? 여기는 어떤 거예요? 이거 궁금했었는데 막 뭐 다 이제 막 수첩 빽빽하게 적어와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다 가지고 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중에 계약한 사람이 없다. 네. 네. 아 진짜 정말 아 이제 별별 손님이 다 있네요. 아 진짜 상상도 못했던 손님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아, 뭐, 이건 약과죠. 이분들은 계약 안 해서 진상이고. 예, 네, 뭐, 계약하고도,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아, 네. 아, 먼저 저를 초대해주신 성장일기 이건복 작가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는 또 가능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소한의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땅부심 정윤아였고요. 네이버나 유튜브에 땅부심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장읽기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투자 비법의 저자 정유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